저도 쌈으로 싸서 먹어야겠다. 와. 야, 이거 맛있다. 쌈으로 먹으니까. 근데 한국에 와서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. 어, 맞아요. 저희도 이제 음식 콘텐츠 하다 보니 이렇게 뭔가 일반 한국 분들보다 이제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. 그런 거 많이 먹어보니까 약간 싱거운 음식을 그 약간 걔가 좋아하는 그 취향? 그 입맛이 약간 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너무 짠 거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짠 거. 그래서 와이프 항상 저보고 하는 말이 아니 더 이상 짜게 먹지 말라. 이제 적당히 간을 해놨으니까 소금을 괜히 뿌리지 말고 먹지 말라 하는데 이거는 짜지 않고 딱 제가 좋아하는 짭짤한 오, 맞아요, 그 맞아요. 적당한 거 있어요. 그 적당하게 그냥 짭조름하게 맞아요.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하나 더 먹어야지. 맛있죠? 약간 그 수제버거 안에 패티랑 상추만 있는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? 빵은 없고. 와. 그쵸? 그렇게 말하니까. 약간 충격. 그 위에 있는 이제 쌈장은 소스. 빵만 빠진. 약간 케첩이 돼주고. 어, 케첩이 돼주고 패티. 건강한 햄버거네. 건강한 햄버거. 맛있다. 저는 약간 이렇게 이런 고기든 어떤 거든 음식을 먹을 때 약간 연상되는 음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. 오,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서 완전 이제 완전 다른 나라 음식이랑 비교할 수도 있고 비교하면서 또 비유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영국 요리사가 있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양식을 하니까 음식을 뭔가 테크니컬 쪽으로도 오, 맞아요, 맞아요. 좀 맞아야 우리 수준에 맞게 만들 수 있다.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철학이 얘기하는데 음식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는데 음식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좀 채워주는 그런 요소다.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한국 음식은 딱 그거 맞는 것 같다. 맞아요. 또 한국 음식 중에 그렇게 해주는 음식이 진짜 많다. 그래서 한국에서 그거 쓰잖아요. 소울푸드. 소울푸드. 한국 사람들이 유독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아, 네, 소울푸드는 영혼을 치유해주는 음식이라고 맞아요. 하잖아요. 맞아요. 내 소울푸드는 뭐 수육이야. 내 소울푸드 국밥이야. 내 소울푸드 만두야. 약간 이렇게 소울푸드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쵸? 아닌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. 한국 음식 중에. 맞아요. 너무 맛있어.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다 맛있는 맞아요. 것 같아요. 음식을 또 워낙에 좋아해가지고. 와, 안 되네. 고기가 진짜 장난 아니네. 너무 맛있죠? 근데 여기는 고기가 이렇게 좀 사실 좀 식었잖아요. 이거 꺼놔가지고 근데도 맛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 인기 영상 보니까 되게 다양한 거 많더라고요. 막 그쵸? 처음 뜨는 거는 그 컬러풀한 말씀하신 컬러풀한 거고 두 번째는 신기한 거 뜨고 그 뭐지? 산낙지인가 산낙지, 뭐 그런 먹방 같은 거 보고 맞아요. 산낙지 치면은 좋았나 옆에 뜨더라고요. 이제 와. 아이고. 제가 그리고 막 그런 거 음식을 가리지 않아가지고 다 좋아해서 한번 채널 보시면 아셨겠지만 뭐 네. 식용 개구리 먹방도 하고 그러니까. 그랬었어요. 별 거 다 드셔보셨겠네요 그러면. 네. 그럼 혹시 한국 음식 중에 아 난 이게 한국에서 평생 살아도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? 있을까요? 없을 것 같아요. 진짜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홍어도 제가 좋아하거든요. 좋아하신다고요? 네. 진짜 좋아하시네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못 먹었죠. 처음엔 못 먹었는데 저희 한국 아빠가 전라도 분이세요. 한국에 딱 처음 왔는데 다 가족끼리 모이면은 제 외할 아니지 친할머니 댁이 3층인데 1층부터 홍어 냄새가 나요. 진짜 할머니 댁 딱 가면은 1층부터 문이 닫혀 있는데도 1층부터 홍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와 이거 냄새 내가 진짜 평생 못 먹겠다 이렇게 했는데
엄마가 한번 아 그래도 하나는 먹어봐봐. 어, 뭐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아, 뭐 아니면 무침이라도 먹어봐. 홍화 무침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. 그렇죠. 홍화 무침 삭힌 건 아니니까. 아, 그래도 어, 뭐 양념도 배어 있고 그렇죠. 그래서 맛있잖아요. 네. 그거 먹고 그리고 옆에 있는 큰 엄마가 어, 수육으로 한번 줄게 해서 하나 먹어봐 조금만. 진짜 뱉을 순 없으니까 그거 먹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. 한 두 달 정도 지났나? 어느 날 갑자기 아 홍어 먹고 싶다. 진짜요? 네. 와. 그렇게 해서 엄마 밖에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홍어 파는 데가 어디 있지나 홍어 너무 먹고 싶다. 와. 홍어가 땡긴다 이거죠? 네. 와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나도 그래서 이게 맞나? 내 스스로 의심했다니까요. 그 정도죠. 네. 홍어니까. 홍어 진짜 막 엄청 삭힌 거는 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어, 엄청 삭힌 거는 그래도 삼합으로 먹으면 맛있잖아요.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 홍어 처음 먹어봤을 때 삼합으로 먹으니까 아~ 생각했던 만큼 나쁘진 않았어요. 왜냐면 약간 친구가 먹고 응. 토해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아 그 정도인가? 그 정도일까? 과연? 그러니까,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니까 어? 막상 먹으니까 괜찮네. 일단 이제 않네. 예상을 하고 먹으니까 그렇죠. 네. 근데 두 번째로 먹었을 때는 약간 그냥 아예 너무... 회로 먹으니까 아, 그때 약간 그 세죠 이게 그죠 아. 본래 맛을 처음으로 이제 느껴보니까 오, 좀 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 먹었을 때는 친구가 먹다가 홍어 라면을 시켰단 말이에요. 홍어 라면. 홍어 라면. 아. 그거 처음 봐서 이제 아 그래도 그거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 먹으니까 그 이 약간 코에 찡 이 느낌 있잖아요. 오히려 홍어가 그 끓였을 때 더 확 올라와요. 맞아, 맞아, 맞아. 네. 그거 없어질 줄 알았는데. 어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국물까지 이게 약간 어, 맞아요. 다 올라오니까. 야 이거 너무 심하다. 라면 먹었는데 어, 뭐야 이거 너무 심하다. 국물 먹어야 되는데 어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와. 홍어는 만만치 않죠. 아 이거 그래도 드셔보신 분이니까 말이 통하네요. 맞아요. 홍어 라면 모르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나중에 홍어 같이 먹어요. 저희 또 만나는 거예요? 아싸. 좋아요. 좋아요.